Hello. Nah sekarang aku lagi jalan on the way mau ke studionya program baru di YouTube Mansul Korea bersama Kayani. Jadi sekarang gue lagi on the way ke sana. Nanti bakal ketemu Kayani. Dan kalian mau tahu kan gimana keseruannya? Jadi tungguin terus videonya. Nah, sekarang gue udah ketemu Kayani. Kita mau apa ini? Kita mau nyebrang. Mau nyebrang ya? Mau ke studio bareng. Mau studio, ini udah ada barang yang mau kita pakai. Iya, betul. Buat properti. Jadi kita bakal syuting bareng buat untuk YouTube channel Mantul Korea. Banyak please, harus bantu share ya. Harus share, subscribe juga ya. Nah, sekarang kita mau otw ke studio nih. Gila, dingin banget. Dingin. Tidak, otw dulu. Nah sekarang udah di ruangan make up-nya buat nanti take video. Ini buat ganti baju, make up, terus di sinilah studionya. Oh, pakai green screen. Ada yang putih juga. Kita lihat ya. Tuh. Jadi studio bentuknya begini, nanti bakal take shoot kalau nggak di sini ya di sini. Eh, anak mana lo? Eh, gue mah anak sini. Gue juga anak sekolah sini. Kamu Bu Guru TK sebelah kan? Kok pakai baju sekolah gini ya? Oh iya, gue lupa kalau guru TK. Nah, terus kenapa baju ini? Pulang. Gue lagi pengen aja jadi ya mengingat masa lalu kalau gue tuh pernah sekolah SMA. Walaupun udah punya anak dua ya. Jangan buka rahasia deh. By the way, kita gak nyangka banget ya kalau kita tuh bakalan berada di satu tempat di studio ini untuk jadi MC salah satu YouTube channel Korea yang kita kasih nama apa? Mansul Korea! Congratulations! Akhirnya ya. YouTube channel kita dibuka juga. Wow. Untuk syuting perdana kita hari ini, kita akan kedatangan tamu spesial, yaitu salah satu idol Korea yang udah cukup dikenal di Korea, yaitu Sonyeo Jima. Oh. 이렇게 이쁜 학생들이 우리 만들 거래야 웃어서 정말 빛나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맞아요. 혹시 같은 학교 다니세요? 아, 네, 맞죠. 친구예요. 이쁜 학생만 친구. 자꾸 친구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일단 제가 21살인데요. 졸업을 하고 교복을 오랜만에 입어보는 거라서 되게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되게 색다르고 엄청 편해요. 오늘 그쵸? 바지를 입었는데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교복을 입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라 진짜요? 지금 액션 너무 리얼한가요? 아 진짜? 그래서 뭔가 되게 친근한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되게 국적이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네.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한 한국 교복도 있어요? 네. 한국도 이렇게 여기 주머니 있고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씨 진짜 학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학생이 딱 이 이미지가 있어요. 아, 네. 아, 네. 머리
단발하고 아, 네. 중학생 막내예요 제일. 아 그래서 막내 막내 실제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 딸 엄마 딸 엄마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3학년입니다. 아 3학년 저 첫째 딸이 2학년이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탑대죠. 어 제가 뭐 교복을 네. 한국 교복이랑 되게 뭔가 좀 다를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쁘기도 예쁘고 편한 것 같아서 좋네요. 마지막 저도 교복을 입어본 지 꽤 오래됐어가지고 되게 뭔가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그 뭔가 어려진 기분? 아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어느 진짜 한 20년 어려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그러네. 진짜 아까 막 설레고 옛날 맞아요. 뭐 껌 씹을 때 생각나고 왠지 아까 아우라가 껌 씹을 때 생각나고 막 땡땡 칠 때도 막 엄마 이거 옛날 안 좋은 추억들은 막 스르스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한국 교복하고 인도네시아 교복을 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주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다양하고 맞아. 학교별로 네. 색이나 그렇죠, 네. 맞아요. 나이셔츠 색깔도 맞아요. 심지어 흰색이 아닌 게 있고 막 줄무늬 들어간 것도 있고 이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 학생들이 보면 각자 학교들이 교복을 다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막 이쁘다고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너무 예쁘고 왠지 정말 부잣집 딸내미 같은 느낌? 진짜 이 조회님? 네, 맞지? 인도네시아는 걸 엄청 잘 봤던 말지? 그 바이패드 스쿨 같은 거. 네, 막 네. 국제학교. 네, 네. 네. 아. 스콜라, 스콜라 인터내셔널. 네, 맞아요. 스콜라 오랑. 프라이버든 프라이버스쿨.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복을 정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 나라에서 하면 안 돼요. 바이패드 스쿨 하면 좀 달라요. 네, 개인 학교 같은 건 좀 다르긴. 좀 다르긴 한데 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교복을 있어요. 모든 학교에 가도 똑같아요. 우와, 신기하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색깔만 다르고 네, 그냥 빨간색, 흰색 다 똑같대요. 우와, 우와. 뭐 색깔만 다르고 중학교는 네이비 색깔, 흰색. 고등학교는 이 색깔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이에요. 나 고등학생. 학년별로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By the way, mereka tahu nggak sih lagu Indonesia? Nggak tahu juga. Coba deh kita tanyain. I 남자 친구가요. 이쁜 학생들한테, 뭐 혹시 인도네시아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네. 슬비 언니랑 저랑 아프간님의 그만이라는 곡을 커버를 오.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어 진짜요? 그 유명한 노래를? 네. 그 어려운 노래를? 좀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노래를요? 와 진짜 듣고 싶어요. 한 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기대. 네. 기대된다. 후렴만? 후렴 중에 한 절만. 그만 이제 너를 놔줄게 까지 잘 부르시네요. 가수니까 그니까요. 네가 해봐. 하나 둘 안 돼. 아무튼 진짜 기대돼요.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만둘코레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만둘코레아 소녀들보 편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만이라는 곡도 커버를 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만둘코레아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만둘코레아.